5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이섭, 유진, 성현입니다. 네, K-POP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인가 선수촌. 와우, 벌써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네, 아이브의 이서 선수, 오늘 새로운 네. 더블 타이틀곡 무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새로운 무대를 위해 연습 또 연습했어요. 네, 연습해주세요. 네, 계속 연습해주시고요. 네. 네, 자 다음은 오늘 컴백 무대를 앞둔 제로베이스원의 유진씨. 뭐 긴장되진 않습니까? 네, 실전에 강한 남자 저 한유진 기대해주세요. 파파. 네, 그럼 이서 선수, 유진 선수의 무대 기대해보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저희와 함께 달릴 열정 넘치는 인가 선수촌의 대표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더욱 강력해진 쇠맛으로 돌아온 에스파와 탄산 음료 같은 청량함 제로베이스원의 컴백 무대, 끊임없는 도전 새로운 컨셉의 선보일 마법소녀 아이브, 국가대표급 가창력 김정환까지 준비 중입니다. 그럼 먼저 인가 선수촌의 금메달을 차지할 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제 인가 선수촌의 패기 넘치는 신입 선수들부터 만나볼까요? 어센트, 나우어데이즈, D.I.O.T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이 팀과 함께라면 올여름 스트레스 제로, 무더위 제로, 국가대표급 청량호의 팝팝 몰골 제로베이스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B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예. 와,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성공기곡 스웨트에 이어서 청량 포텐 터트릴 타이틀곡 필더팝,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요, 그 더위를 팝팝 터트려버릴 굉장히 시원한 곡입니다. 지난주 유진씨가 스포했던 팝팝 튀는 포인트 안무 너무 상큼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포인트 안무가 뒤돌아서 바지 잡고 웃으면서 했으면 됩니다. 그럼 MC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 뮤직 스타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와, 지금 스튜디오 열기가 너무 뜨겁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제로베이스원의 청량한 매력 파도타기 보여드려야죠.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오오오 아~ 멋지다. 레이키. 아이고. 와!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와. 그럼 청량 파워 제로베이스의 원의 무대 전에 먼저 자신감 팝! 82 메이저 느낌표 소녀미 팝! 다이몬의 컴백 무대 에너지 팝! TOZ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인가 선수촌에서 펼쳐질 릴레이 경기, 배턴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는요, 완전체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휘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무적소녀 트리플 S,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할 판타지 보이즈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더욱 강력해진 세계관 시즌2로 돌아온 K-POP 세계관 대표 선수 에스파 여러분 환영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앞두고 성공개곡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요. 세계관 제2막의 시작을 여는 신곡 슈퍼노바 소개해주세요. 네, 슈퍼노바는요, 에스파 세계관 시즌2를 예고하고 내 안의 대폭발이 시작됨을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해낸 곡입니다. 오, 그리고 에스파표 파워풀한 안무 역시 멋지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포인트 안무는 그냥 다 같이 신나게 리듬 타면서 다리를 털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네, 그리고 오늘 인가 선수촌에 방문해 주셨잖아요. 만약 내가 운동선수가 된다면 어떤 종목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좀 했었어서 태권도 선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격투기요. 왜냐면 이유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육상했었어가지고 네, 육상이요. 오, 어디 가시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그럼 독보적인 네. 존재감 에스파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유나이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더 킹덤의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이어서 5월 셋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 MC 선수들이 출전할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서 선수, 이번 무대를 위해 어떤 걸 중점으로 연습했나요? 저희가 오늘 더블 타이틀 곡 중에 아센디오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백이브와 흑이브 둘이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유진 선수는요? 저는 말이죠, 조코비치 선수님께 팝팝 어울리는 표정과 팝팝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배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울리는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 거짓말이긴 한데. 보여주세요. 네, 자 그럼 두 선수의 무대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아슨디오 절대 깰 수 없는 신비로운 주문이 걸린 아이브의 무대 준비됐고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강력 스매시로 날려드릴게요. 테니스 선수로 변신한 제로베이스원의 무대도 준비 완료입니다. 네, 두 선수 뭐 하세요? 어서 가서 준비하세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안녕. 그럼 제로베이스원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실시간 앱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보통 보통 운동 선수들은 네. 자신만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 분도 혹시 징크스를 가지고 있나요, 유진 씨? 저는 중요한 무대가 있는 날 숙소에서 아침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나오면 그 무대가 좀 잘 되더라고요. 오, 오늘도 쓰고 오셨나요? 네. 안 쓰고 온 것 같은데? 승현 씨는요? 네, 저는 무대는 아니지만 촬영장에서 단 걸 좀 먹으면 좀 더 대사가 잘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이서 씨는요? 저의 징크스는 한 주의 마무리를 인기가요와 함께하면 꼭 행운이 오는 징크스예요. 그렇죠. 옳소 옳소. 무조건. 그럼 행운의 징크스를 완성해줄 마지막 무대도 얼른 만나볼까요? 우주를 뒤흔들 강렬한 슈퍼노바 에스파의 컴백 무대. 한계 없는 스펙트럼 김재환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셋째 주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지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함께 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 가요. 안녕. 안녕.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 가요.